나 끝났다고. 아, 이게 다 된 거예요? 응, 한 바퀴 돌아온 거지. 봐, 이제 표면이 고르잖아, 이제. 아까보다. 몇 년 만드셨는데요? 아마, 40년이 넘고 한 4년, 44년 정도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44년을 한결같이 아침에 눈을 뜨매는 작업장으로 향했다는 달인. 이제는 손수 만든 연장으로 크기를 재고 때론 도끼로 때론 정으로 맷돌의 옆면은 물론 아랫자까지 꼼꼼하게 완성해 가는데 달인의 도끼날이 지나갈수록 둥근 자태 드러나는 맷돌 거친 부분 정확하게 쪼아내는 달인의 신공 발휘하고 세월의 힘에서 나오는 노하우? 아니면 남다른 도끼질 때문인가요? 나는 이 날은 안 보이고 예. 이 볼록볼록한 부분은 내가 여기서 육안으로 보이지게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서 서야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인 검증 테스트. 근데 이게 실수가 많을 거야 이게. 여기 요 날로 요걸 치려니. 예, 그 날로 치려니 그 날로. 아무도 아무 아무로 어디 들고 치는 들고는 안 되니까. 예. 오. 1단계 가볍게 성공. 오. 오. 2단계는. 아, 예. 오. 역시 가볍게 성공. 오. 이건 좀 저 뭐 대가리가 크니까 뭔 머리가 크니까 이건. 좀 내가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요것도 하여보란 말이지? 지금 도끼날과 못이 딱 들어맞는 상황 다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오, 오. 다리 성공! 오, 오. 오호! 몰라 그게 가서 맞네 그래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가 또 있다고? 예. 자 주세요! 자 요거 마지막 테스트, 핀을 박아라. 아, 이게 뭐 있어, 지금, 요게. 뭐가 있어. 요게 뭐 있어. 어디 맞을 자리가 있어야지. 지나가던 할머니. 그냥 손으로. 신기한 듯 시선 고정하는데. 요 날로 요 자리를 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달인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되거나 안 되거나 한번 해보자고. 어, 잠시만요. 선생님, 오기가 붙으셨는데요? 과연? 오! 나래, 자. 오! 달인의 도끼질 한 방에 쏙 들어간 핀 성공! 달인의 놀라운 도끼질에 모두들 감탄사 연발하고. 신기하게 됐었네, 그. 어떻게 된 거야? 응. 저쪽이 아저씨가 요술을 부른 거야. 얼떨결에 나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이야. 형님, 미친 성공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네. 달인 대단해요, 대단해. 어느새 고운 자태 드러내는 맷돌 완성을 코앞에 둔 상황. 달인은 마지막 단계에 여념이 없는데 달인의 손기술만으로 완성될까? 달인표 수제 맷돌 드디어 완성. 달인의 정교한 손기술이 만들어낸 맷돌. 44년간 하루에 하나씩은 꼭 만들었다는데 이제는 생활의 낙이 됐다고. 네, 요거 중세 받고 암세 받고.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는데. 이게 자르거든. 이게 뭐예요? 어, 저분이. 어. 예. 근데 나도 그 원인은 몰라. 어?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했었나 봐. 뭐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아, 어처구니가 없네. 요건 저거 잡고. 달인 표 수제 맷돌은 과연 잘 돌아갈까? 요리 들어간단 말이야? 어, 요리 이제 음식을 떠넣거든? 예. 어디로 나오냐면 요리 나온단 말이야, 이제 요리. 어? 이 맷돌 바닥에다 펴준단 말이지, 이제 펴지지, 이게. 예. 응? 굴리니까 이게 음식물이 나오는 거지, 갈려서. 직접 만든 맷돌의 성능 테스트에 들어간 달인. 맷돌에 갈면 더 감칠맛을 낸다는 녹두를 갈아보는데 돌리고 돌릴수록 고운 가루가 되어 나오는 녹두 맷돌의 무게와 회전 속에서 더욱 잘게 갈린다고. 달인표 수제 맷돌의 성능 참 좋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손님들. 저런 돌 갖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신기하지. 파주에서 나온 건 맷돌 돌이 이 곰보 돌이 아니고 빤빤한 돌이에요. 이게 원 옛날부터 맷돌이죠. 싸기에 편안하고도 없네. 네. 아, 여기 갈아서 먹으면 맛이 틀리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자타 공인 감독관의 증언. 이거는 만지기랑 이거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이러는데 네. 한 4-5만 번 때려. 4-5만 번 때린다고? 어. 바로 확인 들어가는데 제작진이 준비한 건 바로 만보기. 잠시 후 달인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생활의 달인 제작진이 5일 내내 촬영하는 동안 달인이 만든 맷돌은 총 3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맷돌 달인의 작업 과정을 하루하고도 반나절 동안 정격 분석해봤다. 다음날 드디어 맷돌이 완성되고 달인은 과연 몇 번의 망치질과 도끼질을 했을까? 달인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데. 아이고. 오, 이게 뭐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사... 야 나도 놀라겠네 나도 놀라겠어. 많이 팔이 많이 아프세요? 일 없으면 팔 아픈 걸 제대로 많이 못 느끼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서 저녁 먹고 나서 앉아 있으면 이 팔이 예 팔이 저려. 팔이 저리세요? 어, 팔이 아프다고 이게. 이게 만날 있어도 새 덩어리 돌 덩어리 들고 어? 일을 해야 하니 이게 팔이를 온전하게서. 마무리 작업을 끝낸 후 어디론가 향하는 달인. 아,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점심 먹으러. 가게는 안 비워 그냥 열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가지고. 저기 몇 돌이 저렇게 많은데요? 많은 건 어때요? 많은 건. 우리 집은 문 없어. 이 동네 인심이 좋아서. 예. 네. 괜찮아.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달인의 속마음. 옛날은 뭐 몇 개 좀 잊어버린 적은 있어. 아, 여기 그냥 큰 길로 뛰고 한디니까 보기 심해왔던 사람 중에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야. 그거 자주 있으면 나는 콜 나가. 생활의 달인 미션. 달인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 가게에 어울릴만한 그런 조그마한 맷돌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줘 보시지 않겠어요? 구멍 송송 뚫린 시험모함과는 약간 다른 재질을 선택한 달인. 그것도 달인의 조심스러운 태도. 무슨 문제 있나요?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요? 하다가 잘못 치면 깨져요. 조심스러운 도끼질, 신중한 모습. 어떤 맷돌이 탄생할까? 기대되는 순간 드디어 개봉 박도 달인표 맷돌 미니 맷돌 성공. 네. 원두를 넣고 돌리고 돌려보는데 곱게 갈려진 원두를 보니 최고급 커피 메이커도 부럽지 않다. 달인표 수제 미니 맷돌로 갈아 마신 커피 맛 어떤가요? 맷돌로 간 커피인데요. 풍미도 있고 아주 맛이 입체적인 게 괜찮습니다. 만족해요. 아, 그래요? 최신 커피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한 달인표 미니 맷돌. 늦은 밤 달인의 작업장엔 불이 꺼질 줄 모르는데 달인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느 분이 와서 주문을 하나 시켜놨는데 예. 아니 날짜가 임박해. 어. 그래서 좀 조금만 더 해놓고 들어가려고. 달인에게 소원 하나가 있다고. 제자나 뭐 수제자 이런 분들 안 키우세요? 누가 이걸 배우려고 해야 누가 와서 응?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줄 텐데 와서 할 사람도 없어. 와서 들이다 보고 가고. 아이고 아저씨 힘드시겠어요 하고 가고 그러는데 뭐.